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오늘은 서구 내당동 홈플러스 뒤편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지도로 건물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대지평수, 아주 선호하는 평수죠. 70평대 건물입니다. 대지뿐만 아니라 위치적으로도 선호도가 높은 달구벌대로 상권을 낀 내물입니다. 내당역, 내당동 홈플러스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거주하기도 좋고 임대업하기엔 최적화된 위치입니다. 매매 가격, 월수익, 위치,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오늘 매물 현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지금 채광도 아주 잘 받고 있는 이 건물인데요. 오늘 건물은 바로 앞쪽 저기 정면에 보이는 저기가 바로 내당동 홈플러스입니다. 이 제가 있는 도로에서 내당동 홈플러스가 바로 보여요. 홈플러스 앞쪽은 바로 달구벌 대로이고요. 그리고 바로 내당역 지하철 2호선 내당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여기 서쪽 8m 도로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은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주차장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 여섯, 일곱 대 주차 라인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는 이제 겹주차 방식으로 주차가 되어 있고 앞쪽으로는 자주식 주차로 주차가 되어 있고요. 본 건물은 이쪽에 옆에 건물이랑 똑같이 쌍둥이 건물이에요. 그리고 이쪽 라인으로는 다가구주택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요. 이쪽에 아무래도 임대업이 잘 되고 그리고 직접 거주하기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지을 땅만 있으면 이쪽으로 다가구주택 많이 짓습니다. 세놓고 수익이 참 좋은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선 1층에 건물 두 가구가 있습니다. 여기 102호가 있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면 101호가 있는데요. 여기는 방 하나, 거실 한 개 있는 투룸 구조로 두 가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계단실 올라가면 지금 딱 들어섰는데 청결 상태, 관리 상태 아주 우수합니다. 자, 2층부터는 다섯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원룸 두 개, 투룸 두 개, 쓰리룸 하나. 야, 가구도 다양하게 배치가 잘 되어 있고 방 칸살도 고만고만 괜찮으니까 뭐 세놓고 운영하기에는 괜찮은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원룸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38만원, 40만원, 많게는 45만원까지 이렇게 월세를 받고 있고요. 투룸은 여기가 이제 전세를 깔아두셨습니다. 그리고 월세는 45에서 50만원 그렇게 받아두셨고요. 2층하고 3층 동일하게 구조로 다섯 가구씩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1층까지 하면 총 1, 2, 3층 해서 12가구 들어가 있습니다. 대지 75평에 가구 배열, 가구 구성이 참 잘 빼놓으셨고요. 그리고 제 위에 여기는 주인 세대 있는 구조이고요. 주인 세대 앞쪽에 투룸으로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건물은 총 주인 세대까지 총 14가구 들어가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이렇게 건물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바닥 방수를 또 한번 하신 건지 아니면 관리가 잘 된 건지 방수 상태가 반질반질한 게 참 좋아 보입니다. 옥상도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오늘 건물은 저기 바로 앞쪽에 보면 성안 오피스텔 저기 내당역이고요. 바로 이랜드 타워도 바로 보이시죠? 저 앞쪽으로 해서 큰 높은 건물들이 많은데 저기가 전부 달구벌 대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구에서 제일 중심도로, 대구에서 땅값이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그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건물 요 뒤쪽 편에 보면 여기 이 편한 세상, 두리역 이 편한 세상인데요. 이거 이제 곧 입주를 합니다. 여기가 입주함으로써 유입되는 차량들도 많아서 주변 환경이 아무래도 좀 더 밝아질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복작복작거리고 주변 환경이 참 밝은데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은 주인 세대에는 이렇게 또 태양광 시스템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요 본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룸 4개, 투룸 7개, 쓰리룸 2개, 주인 세대로 총 14가구
들어가 있습니다. 대지는 248제곱미터, 건물은 489제곱미터, 대지 구평수 안산시 75평, 건물 148평입니다. 건축년도 2017년 1월 3일 날 준공이 났고요. 주차는 7대 주차 가능합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15억에 나와 있고요. 대출은 5억, 임대보증금은 주인 세대까지 모두 임차를 했을 시 임대보증금 5억 4,700만원, 현재 인수가 4억 5,300만원, 건물 인수 가격 되겠습니다. 현재 건물에 나오는 월수익 425만원에 이자 제외하고도 약 246만원 남는 건물이에요. 수익도 잘 나오고, 그리고 주인 세대 거주를 하신다고 하시면 인수 가격 6억 5,300만원 되겠습니다. 자, 요즘 뭐 신축 건물들, 요즘 나오는 건물들, 오늘 건물과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같은 인수 가격에 월세는 차이가 날 겁니다. 위치도 이보다 못할 겁니다. 오늘 건물은 가격적으로나 월수익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정말 괜찮은 위치이고, 제가 강력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이라고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요 달구벌대로 특히나 두류 내거리 쪽이 앞으로도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위치이기 때문에 오늘 본 건물 탐내셔도 될 만한 그런 내용의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여기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 찾는 매물, 구독자분들 필요한 매물, 팀장 열심히 발품 팔고 있습니다.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